근데 요게 그냥 단풍이 아니고 산호각 단풍이라고 그랬어요. 여기 보시면 뿌리가 이렇게 잘 내렸습니다. 이런 식으로 뿌리가 세근이 아니고 지금 주근으로 갈변하면서 바뀌고 있어요.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하얀 부분, 이게 뿌리고요. 그래서 꼭 숯에 무리끼가 아니어도 일반 흙도 이렇게 잘 된답니다. 요리 작은 가지도 되지만 아주 굵은 가지도 취목은 잘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대나무 외에는 모든 수종이 이런 식으로 취목을 하면 쉽게 뿌리 발근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단풍나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수종을 재미삼아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.